두 개의 캐릭터를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한 것 같아요. 제 나름대로는 자료들도 이중인격에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도 찾아서 봤고, 근데 대다수가 이제 다른 인물들로 설정이 돼서 나오더라고요. 나중에는 바뀌어서. 근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어서 제 스스로 이제 작전을 땄던 거는 최대한 많은 부분을 변화 없이 보여주는 게 가장 좋다고는 생각을 했었어요. 표정이나 말투나 대사 톤이나 모든 그런 것들로 보여드려야 되는데, 아무래도 보는 분들한테는 조금 불친절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, 그래서 감독님과 작가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외적인 곳에서는 머리 헤어 쪽에 이제 변화를 줬고요. 서진이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이렇게 날이 서 있는 인격이다 보니까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은 딱 이렇게 떨어지는 머리를 하려고 그 포마드라는 제품을 가지고 그 올백 같은 스타일을 만들어냈고요. 그리고 로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진이보다는 훨씬 더 유하고 여유롭고 그리고 부드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머리도 좀 내리고 그리고 좀 부드러운 것들을 연출을 했고요. 의상에서도 서진이 같은 경우는 좀 딱 떨어지는 슈트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아마 착용이 될 것 같고, 로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부드럽고 편안한 옷들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도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, 아 그러네요, 안경도 있네요. 예. 서진이 같은 경우는 안경이 필수품이기 때문에 또 착용을 하고 나오고요.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장치적인 부분을 한 거고요. 그렇지 않고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최대한 표정이나 그리고 뭐 그 말투 이런 대사의 어미들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차별을 두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